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쓰레기 브론즈라고? 오, 그래 살벌한데. 오, 쓰레쉬! 오! 오! 브론즈 그래, 어? 오! 브론즈 그래 미쳤는데, 상대는 실버거든요, 지금? 브론즈가 해냈습니다. 오, 라인을 믿는데 그랩을 써. 이러다 개무면 다 뒤지는 건데. 와우, 와우. 빠꾸 없는데. 마, 서포팅 어떻노? 대답하거라. 미쳤구마이. 칭찬받고 싶은가 봐. 그니까 자기도 이런 적이 별로 없었을 거야 살면서. 만족. 야, 야, 어떻게 그랩을 두 번 연속 다 맞추고 킬각을 딱 보냐? 너 왜 브론짐? 야, 다 해야지. 그렇지. 예, 좀 팀들하고 협업해서 가야 돼. 오늘은 그 팀들하고 싸우지 않을게요. 원래도 안 싸우지만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팀들하고 약간 그 함께 할게요. 오늘은 절대로 팀들이 한 명도 트롤이 있어서 안 돼. 오늘은 모든 판을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라인전에서 킬을 많이 내줘야 돼. 이게 한타 올라가면은 킬나면 게임이 끝나거든 한타 때는. 그래서 15킬 미션이 되려면은 저거 리얼 부캐인 것 같다고. 쓰레쉬 부캐는 킬 따고 막 저런 말 안 해요. 막 아, 만족했다 뭐 어? 포식자 쓰레쉬 해가지고 야 내가 어쩌냐고 내 서포팅 어떠냐고 야 만족했다 진짜 막 안 해. 절대 안 해 부캐는. 부캐가 저런 말 왜 해. 누가 얘. 아 이거 내 킬인데. 나 킬 줘. 나 킬 다 줘. 나 킬 다 줘 쓰레쉬. 나 다 줘. 아 밀지마 밀지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밀어 왜 밀어. 아 킬을 좀 많이 따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미션이 달성되려면은 킬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한데 위쪽이 좀 져줘야 돼. 그리고 그걸 내가 힘겹게 하드캐리하는 과정에서 킬을 따내야지. 위쪽이 다 이겨버리면은 내가 라인전에 킬 따고 게임 끝난단 말이야? 야 너 집 갈 거냐? 집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냐? 뭐 하든지 뭐 난 상관없어. W 맞아서 유성 딱 빼주고. 유성은 어차피 한쪽 무빙만 하면은 피해지거든요 그냥. 딱 스킬 맞고 한쪽으로 쭉 달려가면은 유성 피해져요 그냥. 그니까 벨코즈가 Q로 나한테 스킬 맞춘 게 아니면은 W로 스킬 맞춘 건 유성이 피해져. Q로 Q 맞으면 슬러 걸려서 안 피해져. W 한쪽으로 달려고 안 맞아요. 맞죠? 그렇지 이렇게 져야지 팀이. 그렇지 이렇게 팀이 져야 돼. 뭐가 되는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애니가 약간 이상한게 사일러스 상대하는데 사일러스가 AP템 갔는데 지금 팔목보호대 갔거든요? 자르반을 견제하는게 분명해. 자르반을 견제하는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 자르반을 의식하고 왔을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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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먹지 말라고! 야 이거 다이브 하자. 점막 걸고 죽어. 점막 걸고 죽어. 오케이 오케이 좋은 희생이야. 그치 그치 그치. 좋아 좋아 좋아. 칭찬해주면 돼. 와 굿이다 쓰레쉬. 왜? 아 저거 걸고 죽어가 왜 인성이에요? 아 이게 왜 인성이야. 이거 전략이지. 비꼬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 이미 아 왜 비꼬는 거야. 이게 우리의 전략이었는데 저거 걸고 죽기. 그러면 11을 CS 놓치고 좋죠. 안 그래요? 아 야 근데 진짜 얼굴도 멀었다. 12킬 더 먹어야 돼. 12킬. 아 이거 아까 2킬 다 먹었으면 나 5킬인데 그럼 10킬만 더 먹으면 되는데. 아 진짜 한.. 예.. 그 혼자 할 때는 그냥 할 때는 1킬 1킬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쓱쓱 지나가는데 미션 걸렸을 때 킬 미션은 진짜 킬 하나하나가 너무 값지고 소중하단 거를 진짜 새삼 다시 깨닫는 진짜 순간이다 진짜. 괜히 상대 이렇게 안 나오고 살이면 초조하고. 야 뒤는 좀 심했다. 뒤에다 썼는데 실드 쓰는 너도 좀 심했다. 어? 뒤에다가 그램 날린 것도 심하고 뒤로 썼는데 실드 쓰는 넌 또 뭐야? 니네 뭐야? 유성 피해주고. 오 이걸 맞춘다고? 야 무슨데? 이게 안 돼? 오 포식자 켰어? 그렇지! 야 포식자 끼고 조금 움직일 거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블리츠도 약간 이런 애들 있잖아. W 키고 나서 1티모미터 걸은 다음에 그래파한 애들. 아니 이속을 켰으면 달려가서 무빙으로 상대한테 거리를 좁히고 그랩을 해야지. 방금 정확히 2티모미터 움직였거든요? 아니 2티모미터도 아니야 1.5티모미터. 티모 한 마리하고도 티모 반 정도 걸어가가지고 그랩을 바로 썼어.
아 이럴 거면 뭐하러 포식자를 켰어. 더 가서 쓰지. 조금만 더. 마법공학 전멸보다도 더 쓸모없는. 야 자르방, 자르방까지 따자 그냥. 나 트리플킬 가자 그냥. 아 당해. 걸어. 아 자르방까지 따 그냥. 자르방까지 따. 그렇지. 밀고 옆으로 피하고. 여기 부실, 야 부실 구간이라고 하지 말고 배치 구간이라고 해줘. 배치 구간. 그 부실 구간 하면 뭔가 내가 일부러 튀어 내려가지고 막 양악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는 배치 구간이야. 아이디 새로 만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 내가 여기를 뭐 안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밖에 없어. 뭐 내가 이거 여 거쳐가는 게 싫으면은 뭐 꼬우면은 그 축복의 종 주든지. 야야 잠깐만. 아르반이 먼저 들어오고. 따야 돼. 까꾸. 저기까지 갔네. 이 새끼 조심성이 아주 대단한 친구네. 어? 오 뭐 일대라 저거? 오. 어, 그럼 밀면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사일런스 갖다 벤한테 뭐 아무것도 못해. 너 사일런스 벤전 안 해봤냐? 할 것도 없건드려 임마. 그냥 우리 싹 쓰실 수 있대. 그냥 빡 밀면은 그냥 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뭐는 거야? 아 이거 그냥 여 올라가서 사일런스 한번 따고 블레디 따면은 솔직히 쟤네 그냥 썰어낼 것 같거든요. 좀 전략적으로 갈게요. 시비르하고 벨코즈. 특히 벨코즈를 좀 집중 공략을 할게요. 이거 세 명 오거든요 여기로. 네 이거 그냥 두 명 따고 죽을게요. 아 얘 초식이 없었으면 두 명 따고 죽었는데. 아 한 명밖에 못 땄네. 아 이거 초식이 때문에 계획이 흐려졌네. 이거 그냥 벨코즈 따고 시비르까지 딱 따고 죽는 각이거든. 내가 스펠이 없어서 스킬을 못 피하니까 아쉽네. 근데 스트레치가 약간 날 버린 듯한 느낌이다. 원래 이거 라인전 끝나면 버려요? 이쪽 구간을? 원래 좀 따라다녀주고 그러지 않나?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쟤랑 나랑? 서로 따로따로인 라이너였던 것처럼 깔끔하게 날 버리는데? 그냥 비둬요. 그냥 붙어. 그냥 갑자기 오네. 너 방송 보고 있지 씨발. 갑자기 오네 너? 갑자기 왜 와? 야 다 오거든? 살짝 빼봐. 살짝 빼. 맞아. 너네도 죽어주면 안 돼, 나한테. 솔직히, 한두 번 죽는다고 게임 뭐, 바뀐 거 없잖아. 솔직히 죽어줄 수 있잖아. 아, 뭐야, 죽어왔어? 아, 잠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잠깐 빼봐.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오, 온다. 아 나가면 안 돼. 그렇지, 나온다. 지금. 아 씨발 플래시 쓰다니. 한 대도 안 때렸는데. 평전 본능이 왜 이렇게 강해? 오케이 5킬 남았거든요. 5킬. 얘가 초시계? 초시계가 아니라 원래 흩나서 아우는데 흩나서 올릴게요. 이게 왜 흩나서 올리냐면은 게임을 캐리할 때는 그냥 딜템 올리는 게 좋아. 근데 게임을 캐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게임을 캐리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1대5를 하고 싶을 때는 흡혈템을 가져야 돼 중간. 그래야지 맞으면서 애들 때릴 수 있거든. 얘 왜 웅덩이 안 쓰냐? 나 웅덩이 쓸 줄 알았는데? 이게 흡혈템 가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 야 상대 딜 맞으면서 때리는 거야.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 그러면은 상대 진영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제. 원래 상대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나한테 온 줄 알았네? 나 몇 킬이야? 노라는 어른님 정신패배 키키키키은. 노라는 어른님 정신패배. 와 15킬 미션인데 14킬.
짝짝친구 신빈이 200개 감사합니다. 아 브라더님 300개 아 다들 감사합니다. 아 한 판만에 이게 그래도 200개 300개 받았으면 그래도 뭐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도 못했으면 이것도 못 받았는데. 아 15킬씩 승리라고? 아 그랬어? 아니야 그냥 승리에 1500개고 15킬씩 2000개였어. 맞아 그냥 승리가 1500개야 15킬 2000개고. 아 근데 1킬을 못하냐 1킬을? 아 진짜 존나 열받네. 네. 아 1500개 와씨 와 한 판 이기고 1500개 개 꿀이다 진짜로 미쳤다 진짜.